그러면 그때 우리 동북아시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볼까요? 자, 서기 2267년 순임금이 뭡니까? 이제 섭정을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물을 못 다스리니까 돼요. 누구한테 SOS를 치느냐? 단군 임금께 SOS를 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역사에는 어때요? 이 단군을 가려놨어요. 단군을 가려놓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을 부정해. 이게 이제 역사가 안 맞는 거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실제 단군색이라든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조선시대 500년적 사료를 뽑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단군께서 아들 부루를 보냈다가 나옵니다. 부루를 도산에 보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기록에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기록이 뭐죠? 단군색이 태백일사, 자, 중국의 오월춘추라든지 송미자세가 서경 쪽에 다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쪽의 기록에는 부루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어때? 부루라는 말을 안 하죠. 왜? 자기들 중화 나중에 역사 기록할 때 중화 존심이 있다는 게 어때요? 너무 뭐 나라, 어떤 나라에서 뭐다? 우리를 도와줬다는 그런 표현을 못 하니까 어때요? 현이, 동의는 맞는데 어떻습니까? 북쪽에 뭡니까? 동의 쪽에 현이가 왔고 창수 사자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을.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록하고 중국 기록의 차이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직접 누구를? 당군께서 부루태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당군한테 뭐 도움받았다 이런 기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기록에 왜? 자기들이 천자국이라고 쓰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서기관을 보면 뭐냐? 요순우가 천자국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천자국 우에 또 천자국이 있다 그런 기록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돌려 쓰느냐? 현이다, 창수사자다 아니면 뭐냐? 하늘에서 보냈다 이리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중국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록에는 어때요? 틀림없이 당군이 부루 첫 장자인 부루를 보내가지고 오행치수법을 전수했고 근간옥첩을 지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어때요? 그 기자의 이야기 나올 때 말하는 데 홍범구조. 홍범구조는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깊이가 뭔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법방이 다 들어있습니다. 통치법방이.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지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나중에 어때요? 부루 당군이 어디까지 부루 태자가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여기서 먼저 우를 순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 도산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직접 여기에 왔던 누구다? 우한테 물을 이렇게 다스리라. 자까지 내려주어. 자를 내려주고 하면서 또 이거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런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가지고 홍범구주까지 바로 우한테 사공우한테 전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때 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군인 홍수를 지금 열심히 발바닥 굴락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 법을 당군 천자로부터 부루태제를 통해서 당군 천자의 그 오행치수법, 홍범구주를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다스려 나갑니다. 물을. 물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게 돼서 돼요. 이제 마인드가 열리면서 그 양적한 황한 물을 이제 잡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가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요인근 9년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치수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곤이라는 인물한테 맡깁니다.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곤이 누구냐? 바로 하나라를 세운 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우씨, 우리나라 우씨, 우씨들의 조상. 그 조상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곤이에요. 근데 곤이는 나중에 9년간 치수를 했는데 물을 못 잡아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이 섭정을 하면서, 자, 요임금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의를 내 보내주려는데 네가 순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제의를 받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서기경에 보면 제의를 안 받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섭정을 하죠. 요임금은 그 뒤에 앉아있고 순임금을 통해서 대리청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순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곤, 이 치수 담당인 곤을 불러가지고 우산으로 기양을 보내가지고 처참하게 속된 말로 죽여버립니다. 기양 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이제 순이. 그러면서 누구를? 곤의 아들 우를 사공으로 명해가지고 다시 그 집안, 어때? 그 집안이 또 다스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면? 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 누구라? 순이야, 순. 그런데도 돼, 순이 뭐냐? 곤을 죽이면서도 누구를 때요? 그 아들을 또 쓰는 거예요, 쓰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순이 때 이제 어려우니까 돼. 당군께 SOS를 쳐나가는데 이때 나오죠, 보면. 여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때 당군 일대 때 부루태자를 도산에 보내가지고 회의를 소집시키고 낭야에서 우순이 사악을 거느리고 치수 관련된 보고를 이제 했고 그러면 돼요. 이제 순이 여기까지 이동을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순을 만나고 낭야에서 만나고 어디까지요? 낭야에서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죠. 여기 부루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뭐냐면 바로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합니다.
요 기록이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는 뭐다 이제 나중에 하우시라 부리지만은도 뭐 항아 양자 모든 그 뭐 강이 얼마나 왔습니까 중국에 이 물을 물기를 다 잡습니다. 당군을 받은 그 법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인심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인심을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구려라든지 보면 뭐가 무슨 이야기 나오죠 국가를 건국할 때. 백성들의 인심 얻는 거잖아요. 인심을 얻어야 사람이 뭉치잖아요.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이러면서 자, 순이 있을 때, 순의 시간대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 다스리고 순 있을 때, 실제로 어때요? 순은 그때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도 실제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면요? 바로 우였어요. 우가 말 그대로 발바닥에 진짜 땀나게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물을 다 장악하면서 뭐다? 물기를 이제 막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인권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인권이. 인권이. 인권이 결국은 우한테 다 몰려버립니다, 우한테. 우한테 몰리기 때문에 그 우한테 이제 몰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적 비극을 뭐냐면 유학의 사세에서는 숨겨버렸습니다. 여기저 보면요. 홍수를 다스려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 우하고 같이 이했던 사람들이 뭐냐. 인권을 얻으니까 뭐랍니까? 당신 아버지를 죽인 순을 그냥 두느냐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순을 창호가 창호 저 밑에입니다. 중국 대륙에 보면 창호까지 순임금이 쫓기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순임금도 이제 완전히 순임금도 절멸이 돼버리고 또 어때요? 순임금의 아내가 누굽니까? 요임금의 딸이잖아요. 두 딸도 자살해버립니다. 자살. 소상강에 이제 빠져가 자살하는데 보면요. 그 배경이 뭐냐? 왜 순임금의 딸이 아, 쉽게 말해, 요임금 딸 두 사람이 왜 자살하게 되고 순임금이 창호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기록만 나오는데 그 기록의 배경이 뭐냐를 유학사서에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 요순우는 선양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결국 뭐냐? 선양이 아니라 뭐예요? 요도 말년에 순임금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순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을 쓰면서 권을 죽이면서 때 권의 아들 우를 쓰는데 이 우가 결국은 뭡니까? 그 9년 홍수를 다스리면서 인권을 얻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권을 바탕으로 순을 이제 지혜에서 치고 어떻습니까? 몰아내고 어떤 나라 여러분들 이번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하상주의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한나라를. 한나라를. 이게 이제 4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냐? 금문 1440년 금문계몽 조야집료 동사전료 조선사략식과 보면 어때요? 조선역사사략 이런 역사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책에 여러분들 여기 기록 나오죠? 빨간 책 여기 빨간 선 끄는 거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4300년 전 홍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결코 뭐 환방국이나 규원사 물론 거기는 더 풍부한 내용이 너무너무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기록은 뭐다? 조선시대 때까지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9년 홍수 기록이. 근데 우리는 이 역사가 때 이렇게 의미 남아있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지금 단절돼가지고 당군은 공과 호랑이 신화의 이야기로 단절될 이야기로 지금 완전히 이제 파묻혀버렸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사망강경 본기 번안세가 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9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언급해드리고요. 사망강경 본기에 쭉 여기 나오죠. 9년 홍수로 나오죠. 그 피해가 만 백성에게 갔다. 그래서 고로 당군왕검입니까? 누구를? 태자, 부루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보면 우순한테 보냈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도산에. 도산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사공이 나오죠. 사공. 순의 사공, 사공이 나오 사공 우한테 어떻습니까? 그 법을 오행치수법을 전수했다. 기록 그대로 나오죠. 자세히 나옵니다. 이 기록이 어때요? 사망강기 공경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세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국뽕 이야기입니까? 환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범구조의 실체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천보경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삼일신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다? 홍범구조. 당군께서 이 법을 중은에 전함으로써 때 중은이 진짜 말로 됐습니까? 나중에 대권을 잡는 천자국이 되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게 요겁니다. 천자사상.
홍범 아홉 개의 범주와 범주라는 카테고리라는 내용이 여기서 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 아홉 가지 중에 다섯 번째가 한국으로서 천자 사상이에요. 이 천자 사상을 나중에 우리나라가 언제 뺏깁니까? 고려 때부터 뺏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왕이 돼버리고 중국이 천자가 돼버립니다. 그 문화를 누가 전수해줬느냐? 이 문화가 이 최고의 어떻습니까? 통치 기술 사망강경제로서 그 2000년을 다스렸던 그 문화의 그 핵심이 어떻습니까? 그 홍범구주가 중국의 요순우 우한테 전수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법이 완전히 중화문화로서 이제 체질화 돼가지고 중화문화가 돼 거꾸로 이제 뭐냐면 이 법을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겠는데 역으로 칩니다. 대그 이제 힘이 모아지니까 돼요. 역으로 자기의 문화를 내려준 종주국을 어떻습니까? 침략을 하고 그게 옛날 우리나라 침략 우리 당한 역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런 기록이 어디 있냐면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 기록이 홍범구주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나라 무왕을 기자가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당군 천재를 언급하는데 당군이라는 표현 절대로 또 안 쓰죠. 왜 중국에서 쓰면 됩니까? 중화 왜 천재는 천자는 누구다? 요순우밖에 없는데 당군을 천재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당군 살 빼고 천재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천재라고 표현을 딱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돼 홍범구주를 내려주신 분은 천재 돼가지고 원문은 요리 나옵니다. 볼까요? 자 기자가 어떻습니까? 기자가 나중에 조금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옛날에 홍수가 났는데 그죠? 홍수가 났는데 그때 뭐냐면 임금이 진노해가지고 그때 쉽게 말하면 처음 홍수가 났을 때는 뭐냐 여기 제자가 누군지 봐요. 제가 임금이 진노해가지고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았다. 홍범구주 홍범구주를 내려주려는데 나중에 때요. 나중에 뭐다 우한테 누구를 보내 하늘에서 뭘 내려줬다? 우한테 홍범구주를 내려줬다. 그럼 결국은 이게 제하고 천이라는 건 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 제와. 그럼 여기에 요순우 빼고 제가 누구냐, 제. 이걸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면 하느님이라 하지 마세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하고 천은 뭐다? 바로 인격적인 사람 존재인 바로 당군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에서 진노하셔서 안 보내줬는데 자, 이 구절을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해드립니다.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제가 이 조선상고사를 직접 읽고 여러분들 이 원문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조선상고사의 신채호 선생이 뭐랬느냐